태방강 불하음경 왕복설하 당청양산대하음사사문진간찬이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 중묘히 유여하고 초원사이 형출자는 기유법계 부열현미하고 소악신경하며 진성학 철가해인하며 왕양충융하고 강대실비자는 기유대방광부 하음경헌인 고하세존이 십신초만에 정각시성하사 성원행이 미륜하시 호헌흑공이 최성하시니 부유만득이나 탕무섬진이로 다함지혜지징파가 허암만상이요 교성공지마늘이 돌락백전이로 불기수왕하사나 칠처벗게하시며 무이후제하 창구의 초성이로 진갱악지 유종하사 피난사지해 하신 원음낙낙하사해 십차리 돈주하심 주반중중하사 극시방이 재창이로 수공공절적이나 이 어천지 성상이 찬연이 담담무원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하니로 양내 천문잠주라여 중전이 홍은이 만덕교기라서 궁경이 건속이로 기위지하여 명진체엄하나 지역하고 현덕상어 중연지문 용번응이 항여하고 지주감이상정이로 진망교철이라 적범심이 견불심이요 사리상수라의 본지이구 불지로 시사사변이라 적일따 연기지 무변이요 사득이융이라 적 천차섭이비무예 고덕십신여견이 상자가 유기불란이 갱수로다 강대적이범무관 진모 포나비 무예로다 병연재연은 육피개병 구족 동신은 방지해적이로 일다무예는 등허실지 천등이 은형구성은 사추공지 편으리로다 중중교영은 약체망지수주 염념원융원유성몽지경세 법문중첩은야웅기장공이요 만행분피는 비하계검상이로 약구고불강이라 적적행보살도 폭실이너용운이 신불가규라 적 상덕성문도 두시청어가에 견문위종이라 판란의 초십지지개하고 해행제궁이 일생의 원강급지가로다 사자분신 중해가 돈정어 임중이요 상왕에서 육천이 도성은하로 계명동묘한이지만 불리여 초심이요 기위난구한 이는 불류어 모공이로다
경건적 염령 가성하고 진 중생지 원문적 진진 행만이로 진가위 상황지 묘설이요 동방지 홍균 칭성지 극담이며 일성지 호계야로다 심사현지 강남유경하니 기유고일이여처 탈충경지요요 수미행예에 나 군봉지고로 시로호살수비여 용궁이여 대연천양어 동아로 고유정법치대에도 상익정이 행제라 상계지시에 우사현하하고 항공성주와 득제영산하야 칼사유종하니 기무경약이리 제칭대방광굴하음경자는 정무진수다라지 총명이 세주묘원품제일자는 적중편어루지별목 대의강견무제하고 방위정법자제학 광적칭체이주하고 불이각사현묘학 하유공등만행하고 음미식법성의 경내주무갈지용천이로다 간현응지묘의하고 선무변지해에 작종고지상규로다 불급제왕을 병칭세주요 법문어정을 구할명이 군어루이 창분명할세간 군편이 칭제일이니 사경이유 삼십구품하니 차품이 근초일세 고운대방광불하음경 세주묘음품 제일이라 하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이 자리는 저기 나란다 대학의 한 교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나란다 대학의 분교에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환경은 늘 시공을 초월한 입장이니까 뭐라고 했죠? 상설, 변설. 항상 설법하고 있고 어디에서든지 설법하고 있다. 이게 상설, 변설. 아침에도 그런 걸 느끼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합창을 하니까 꼭 그 나란다 대학의 동아사 분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뭐 내가 듣기 좋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64페이지 밑에 넓음과 좁음이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는 이치라. 모든 존재는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대충 보고 하는 말이고 보다 더 깊은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넓음과 좁음이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다. 아주 좁은 곳에 넓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이 아주 넓은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다 에워싸기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광대적 이거 무관이요 진모 포랍이 무에로다. 광대함은 얼마나 광대한가 그 사이가 없는 데까지 들어가고 온 우주가 미세먼지 속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저 드넓은 우주가 수십억 광년을 달려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먼 공간, 먼 거리 그것이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 그 작은 곳에까지도 들어간다.
또 먼지와 트럭은 진모, 먼지와 트럭은 밖이 없는 것까지 에워 쌓도다. 그래서 무에, 제일 작은 것을 무에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을 쪼개고 쪼개도 더 쪼갤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곧 바깥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경지. 예. 요즘 뭐 물질을 이제 자꾸 이제 쪼개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물질의 최소 단위를 피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밖에 없는 그것을 그렇게 이건 이제 진모 그것이 무해를 애워 산다 그런 뜻입니다. 무해를 바깥이 없는 것까지 애워 산다. 밖에 없는 것은 없어요. 광대한 입장에서는 이제 무관에까지 다 들어가지만은 반대로 미세먼지가 밖이 없는 것까지 다 애워 싼다. 10억 광년, 뭐 천억 광년을 저 우주 바깥까지 달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바깥이 있습니다. 또 바깥이 있어요. 바깥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밖이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을 가고 거기서 또 같은 방향으로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한 방향으로 수십억 광년을 달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그쪽으로 그렇게 갈 곳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것을 다 에워 싼다. 이런 말인데 넓은 것과 좁은 것 이것이 사실은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면은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게 오고 가고 한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은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예를 들어야 이게 우리 마음에 개합이 되는 그런 그 사례가 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미세상용 알림문 세 번째는 미세하게 서로서로 용납하면서 알립하는 이치라. 알립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건 이제 시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이러한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들자면 병연재연은 유피계명이라 환하게 함께 다 나타나면 마치 겨자씨를 담은 유리병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상 잘 보고 손금 잘 보는 사람은요. 손금 딱 보고 그 사람 일생을 거의 알아맞혀요. 미래도 물론 알아맞힙니다. 그렇다고 뭐 손금 보는 것을 장려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그 전에 아주 여러 해 전에 타노스 밑에 타노스님은 또 그런 걸 뭐 미래에 대한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이제 관상이나 뭐 손금 뭐 주역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백운도사라고 아주 참 세속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거 주역을 뭐 타나스님보다 훨씬 능가하게 잘 아는 그런 백운도사라니가 가끔 와요. 가끔 오는데 목이 쉬어서 그 저 타나스님 도반이야. 그래가지고 왜 저분은 목이 쉬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을 잃고 너무 오랫동안 통곡한 나머지 목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 음성이. 그런데 손금 잘 보고 관상 잘 보고 그래. 그런데 아주 그 손금 봐주고 관상 잘 봐주는 값이 아주 싸. 소주 그 두 병이면 끝이야. 더 이상 받지도 안 해. 과연 도인이야. 그 소주 한 두 병쯤 탁 마시면 그만 기분이 좋아서 누구든지 봐줘.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자주 오니까 타노스 밑에서
그 환경 출판할 무렵인데 그때 이제 자주 와가지고 이제 우리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뭐 또 글을 잘 지어 글을 지어가지고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그 교정을 돕던 그 어떤 스님 중에 아주 아무리 봐도 이건 뭐 훌륭한 아주 청정 비구야. 그런데 그 스님 그 손금을 이렇게 딱 보더니 본인이 깜짝 놀라면서 손을 탁 덮어버리는 거야. 본인이 깜짝 놀라면서 손을 탁 덮어버려. 천생에 제일 아주 훌륭한 아주 청정 비구로 알았는데 손금에 나타난 것은 그게 아니었어. 야, 놀랐어요. 내가 본인이 놀라는 거야. 본인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이 그 손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요즘은 이 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우리의 생명 속에 사람의 생명 속에 뿐만 아니고 만물의 생명 속에는 이 지구의 45억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이래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라 10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의 생명 속에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130억 년의 우주의 역사가 한 사람의 생명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산이 무너지거나 언덕이 무너진 그 단층에 그 흙, 작은 미세한 흙 한 덩어리 그걸 가지고 이 지구의 그 언덕의 역사가 얼마가 됐는지 알아. 그런 세상이라. 그만치 이제 발달했어요. 환하게 다 함께 나타나 있어. 뭐와 같이 요 겨자씨를 담은 유리병과 같다. 깨끗한 유리병 안에 겨자씨 아주 미세한 작은 씨. 작다고 할 때 우리는 겨자씨를 이야기하죠. 겨자씨를 가득히 담아놓으면 그 겨자씨가 유리병을 통해서 환하게 비쳐. 초롱초롱하게 그 많은 숫자의 겨자씨가 유리병을 통해서 환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손금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나타나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 속에 지구의 45억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고 우주의 역사까지도 다 나타나 있다. 온갖 별들이 성주 괴공하는 역사까지도 우리의 100년 미만의 생명 속에 다 나타나 있다. 이게 그대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보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다 그대로 원흉무회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아주 고도로 발달한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뭐 그런 건 보통 상식화되어 있는 정도지만은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치를 알았냐고. 아무리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뛰어나고 또 그 외 많은 그 불보살들의 깨달음이 출중하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흙 한 줌 속에 무슨 뭐 지구의 역사가 다 그 속에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어도 그 낱낱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병현, 제현은 유피계병이라 환하게 다 나타나 있다. 농부의 주름살, 이마에 있는 주름살, 그 농부의 평생에 지은 농사가 그 주름살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주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 손금에는 그 농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어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손금 속에 다 나타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떻게 안 나타나 있겠어요. 다 나타나 있지. 그런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을 또 우주 법계의
모든 존재가 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열 가지의 그 이치로서 밝히는 것입니다.